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운수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이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 8강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5세기경에 중국은 어떤 상태였었지? 혼란했던 시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이 혼란했던 이 시기를 통틀어가지고 묶어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위진 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진 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졌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다들 나실까요? 중국 남조가 또 제나라에서 양나라로 막 이렇게 막 바뀌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비관우 장비의 삼국지, 총나라, 그리고 조조의 아들 조비, 위나라, 손견의 오나라, 이 나라, 삼국시대의 이 삼국지라고 하잖아. 이 세 개의 나라가 싸워요. 싸워가지고 누가 이제 승리를 거뒀어? 거의 조비의 위나라가 거진 실세였었단 말이야. 그치? 위나라가 통일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나라가 아니라 사마여매. 그렇지.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시황제의 진나라랑 헷갈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서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서진이 동진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위나라랑 진나라가 이렇게 있던 시기. 이 진나라는 갑자기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북쪽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 선비족, 말갈족, 저족, 강족, 갈족, 여러 유목민족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진나라 세력을 밀어내고 나라를 세워버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서진은 남쪽으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남조라고 불리게 되고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 진나라의 영토에 나라를 세운, 진나라를 밀어내고 나라를 세운 이 북방민족을 북조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북조 중에서도 선비족의 북위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남조는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양나라였고 그 양나라의 무덤축조 양식을 백제에서 들여와서 무령왕의 무덤이 벽돌 양식으로 무령왕릉, 아 중국 양나라랑 교류를 했구나,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남조와 북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수문제입니다.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위진남북조가 이제 수나라로 통일됐잖아. 이 시기가 589년이었거든요. 수문제가 영토를 확 다 이제 합쳐 놨으니까 이제 골칫거리만 조금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골칫거리가 무엇이냐? 바로 수나라랑 바로 맞닿아 있는 고구려라는 엄청나게 힘이 강한 나라. 이 고구려를 어떻게 우리가 견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우리가 가만히 둔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겠구나.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싶다가 이 수문제, 위진남북조, 남북조를 통일했었던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었던 거야. 자, 고구려를 이제 고구려한테 반격을 하겠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태풍으로 인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 이때 당시에 이제 수문제가 들어왔을 때 실패했었구나.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문제 다음에 이제 즉위하게 되는 수양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양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나라의 양제. 자, 똑같이 황제가 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나죠? 수나라의 양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다. 수양제 이름이 익숙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돼요.
중국은 있잖아. 우리 세계 4대 문명 들어본 적 있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허 문명이 있잖아. 중국 문명이 형성됐었던 이 황허강, 요 위에가 황허고 밑에가 이제 양쯔강, 창장강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강들을 기점으로 문명이 형성됐다? 아주 요충지죠.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같은 곳이구나 라고 맥락상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야. 당시에 이제 수나라랑 수나라의 수도가 여기 장안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장안,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서무역을 통해가지고 실크로드 개척하고 나서 동서무역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서역과 교류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 그래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은 서역에서도 유행을 한다고, 당시 동북아시아에서도 유행을 하고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도 유행을 하고 하니까 장안에 화제가 되는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장안에 화제가 되는, 이게 장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랍니다. 이게 장안에 화제가 되는 땡땡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대. 아, 수나라랑 당나라의 수도는 어디다? 장안이다. 아시겠죠? 자, 장안. 여기는 이제 러향, 나급, 여기가 이제 송나라의 수도가 되는 개봉이에요, 여러분. 요런 건 이제 딱히 중요하지 않고, 중국사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 근데 창장강 이남 지역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남쪽으로 이렇게 쭉 밀리게 됐잖아, 얘들아. 쭉 밀리고 나서 이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밀렸을 때 따뜻해.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해. 큰 강이 같이 있네? 그럼 여기에서 뭐 하기가 좋을까? 맞아요. 농사를 짓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벼농사 짓기가 최적의 장소였던 거지. 우리가 이런 지대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라도,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의 이 엄청난 해전 승리를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확보했다. 큰 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곡창지대였었거든.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수양제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고구려 원정 에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군사? 무기?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급. 물자 보급이야, 얘들아. 물자를 딱딱딱딱 때에 맞춰가지고 군사들이 굶지 않게, 무기들, 이런 것들이 다 보급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장안, 수도는 장안인데 고구려를 가려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자 보급을 어떡하지? 라고 싶었을 때 강과 강 사이를 인위적으로 뚫는 수로, 즉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장강에서부터 장안을 거쳐서 베이징까지 뚫는 대운하 토목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양제 때 무엇이 만들어진다? 대운하가 만들어진다. 이 사람은 대운하를 건설한 사람이구나. 창장강에서부터 수도를 뚫고 베이징까지 가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곡창지대니까 벼 같은 곡식들을 먹기가 수월했었겠죠. 그래서 요 창장강에서 장안으로 올라와서 베이징까지 물자가 완전 신속하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운하가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이거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싫었겠어. 힘들었잖아. 그치? 막 힘들고 싫은데 그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운하 만들어서 고구려 원정 한번 승리해보자. 아유, 이 꼴보기 싫었던 고구려 놈들,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규모의 이 무리한 토목 공사를 하게 되었었던 시기였죠. 자, 어쨌든 수양제가 그랬던 이제 대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수양제가 침입을 했습니다. 백만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랬어. 백만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우리나라의 3대 대첩으로 알려진 그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의 3대 대첩 뭐가 있죠? 살수 대첩. 정답입니다. 살수 대첩,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요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대첩인데, 뭐 그런 거를 사실 고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큰 한 획을 그은 대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백만대군을 이끌고 온 수양제를 우리 누가? 을지문덕 장군이 을지문덕 살수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러고 이제 우리가 살수 대첩에서 이겼다 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아요. 이 이후로도 수양제가 3차 침입을 하고 그리고 또 4차 침입을 하기도 합니다. 4차 침입을 했으나 우리는 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나라 입장에서는 위진 남북조, 남조와 북조를 통일한다고 많은 힘을 쏟았는데 거기에다가 고구려가 요서지망을 침입해오자 아 우리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계속 공격을 하면서 고구려와의 고구려 수나라의 수 여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여자야 알겠죠? 여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 근데 이 여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살수대첩으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살수대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장군들이 죽고 특히나 이제 우중문 같은 이 수나라의 장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4차 침입을 했는데도 수나라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나라 멸망합니다. 자, 살수대첩 이 이후에도 3차 침입이 있었고 4차 침입이 있었지만 결국 무리한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이 전투로 인해 가지고 국력을 상실했었던 어느 나라 수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수멸망. 수나라가 되게 짧네요. 역사가. 그쵸. 수나라가 역사가 되게 짧죠. 남조와 북조를 통일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크게 기억되고 있으나 실제로 왕은 세 번밖에 없었어. 세 왕밖에 없었어. 역사가 다소 짧았었다. 그래도 큰 업적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이거 지우고 이제 운하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멸망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봐봐, 우리 민혁이가 하루 종일 이제 운하 건설한다고 막 거기에서 운하 건설하고 나라에다가 막 계속 바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고구려 원정에 계속 실패를 했네. 그럼 상식적으로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어도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차례 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농민봉기를 진압하면서 당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자, 수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 당나라. 마찬가지로 수도는 어디였다 그랬죠? 어디의 화제가 되는? 장안의 화제가 되는. 아시겠죠? 당나라의 수도도 장안이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당나라도 건국되고 나서 이제 정복군주였었던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여론이 바뀝니다. 당나라가 막 건국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어 허하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처음에는 오히려 당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당 고조 때는 초기에는 고구려랑 조금 잘 지내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 좀 유한 느낌의 정책이 있었는데 당태종이 즉위하자마자 고구려를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자,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고구려를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고구려, 내가 언제든지 너 침입할 수 있어. 이 수나라를 멸망시킨 놈,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지형이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이랑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 만주를 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서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군 해서 우리가 축조를 했었던 게 무엇이냐? 천리장성. 좋아요. 천리장성입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천리장성.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자,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 관리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사람 이름 같다가 왜 장난을 치세요? 연개소문이란요. 이 연개소문의 성씨가 연씨야. 그래서 훗날에 연개소문의 아들이 연남생, 연남산이라고 하는 아들들도 있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을지문덕도 지문덕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을지문덕입니다. 아시겠죠? 을지문덕. 자,
연계 소문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관리자, 책임자로 있었었단 말이야.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연계 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인기를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 작업이면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일해! 막 이러면서 엄청 노예처럼 부릴 줄 알았는데 연계소문 그러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면서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수전쟁 당시에 우리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영양만점 영양왕이었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영양만점 영양왕이었어요. 영양왕 때였는데 이때 영양왕 다음에 영려왕이 이제 옹립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영려왕이 이제 즉위하게 됐었는데 이때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영려왕을 끌어내리고 부장왕을 추대하게 됩니다. 왕을 누르고 새로운 왕을 앉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무엇이냐? 왕의 힘보다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지금? 그치, 신하, 연계소문의 힘이 훨씬 더 세지는 것이요. 이때부터 여당 전쟁이 일어나는 기틀이, 한마디로 영양왕이 죽고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부터는 고구려의 정세는 왕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거야? 연계소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에요. 부장왕 같은 뭔가 힘이 약한 왕, 이런 이미지는 영유왕이 시해되고 나서부터는 왕의 권한이 크게 실추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부장왕이 왕이 올랐을 때 우리는 지금 당나라가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천리장성 축조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이때 군사령을 장악하고 나서 연계소문에 대해서 연계소문이 뭐 정변을 일으켜 당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아주 갈 거야 하면서 침입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똑똑똑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찾아왔다? 신라의 김춘추가 찾아온 것이야. 신라의 김춘추는요, 이 사람은 신라의 신하였어. 신하의 신하였는데 와가지고 저기 고구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찾아온 거야. 이때 당시에 이제 연계소문을 찾아오니까 아니 왜 뭔데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글쎄 있잖아. 백제 의자왕이 우리를 자꾸 침범하고 우리의 성을 자꾸 함락시킨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자왕이 대야성 전투로, 대야성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요런 느낌이야.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죠. 여기 위에 고구려 땅이지. 여기 고구려지. 고구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백제. 여기 옆에가 신라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 쉽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자, 그러면 여기는 고구려랑 백제와의 국경지대가 있을 거고, 신라와 고구려와의 국경지대가 있을 텐데, 국경지대를 놓고 나서 고구려랑 계속 싸우는 건 아니어서, 고구려는 지금 어디를 치냐는 생각이야? 당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지금 정변도 막 일어났고, 혼란하기도 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연계소문은 당나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었어. 근데 고구려와 관심사가 위에 쏟아져 있을 때 백제는 지금 고구려를 건드려봤자 지금 좋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백제는 상대적으로 이 옆쪽에 있는 신라, 대야성은 여기 국경지대 근처에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먼저 쳐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대야성 주변을 놓고 대야성을 놓고 의자왕과 당시 대야성에 성이 있으면 누가 있어? 성의 주인이 있죠. 성의 주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네, 성주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때 용종이라는 사람, 의자왕의 직접적은 아니었지만 의자왕의 신하였던 용종이라는 사람과 신라에서는 김풍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전투를 하다가 김풍석이 결국에는 이제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김풍석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 김풍석 누구일까? 일단은 김씨야. 그리고 누가 찾아왔다 그랬어? 김춘추가 찾아왔다 그랬어. 아들인가? 아들은 아니고요.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김춘추의 이제 사위였었던 김풍석이 이때 이제 대야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조금 전쟁 중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당시에 백제 신하였던 용종은 그러면 김풍석을 죽이고 사위니까 김풍석의 아내가 한마디로 김춘추의 뭐겠어? 딸이겠지.
그럼 그 딸은 어떻게 했을까? 인질로 잡았을 것 같아? 죽였죠. 그러니까 딸을 잃은 이 김풍석, 아 김풍, 딸을 잃은 이 김춘추, 자신의 사위와 딸까지 같이 잃게 되니까 백제! 너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백제 가만두지 않겠어!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거야? 일본한테 요청을 해도 일본은 왜? 왜는 이미 백제랑 친하게 지내잖아. 그래서 고구려에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고구려에 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는데 고구려는 지금 이걸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야. 아 그래, 우리가 수년 전에 한번 너네들을 구제해 준 적이 있었지. 광개토대왕께서 그러셨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가 이렇게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게 썩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면은 또 신라를 도와주고 백제 영토까지 먹은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신라까지도 먹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또 이 한강 무역도 누가 가지고 있어? 백제.